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태풍처럼 밀려오는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겨내기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배신감과 복수심은 당연한 것이고, 버려졌다는 생각,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 믿었던 배우자를 잃었다는 상실감,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당혹스러움, 또 혼자 남게 되었을 때의 두려움, 결혼 생활 실패에 대한 남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심장은 벌렁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리겠고 손마저 떨립니다. 워낙 부정적인 감정들이 압도하는 상황이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그 실수로 인해 상황이 반전되거나 역전돼서 배우자의 외도를 정당화시켜주는 꼴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불이 났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화기로 불을 꺼봅니다. 비상벨을 눌러 불이 난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피하게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119로 화재 신고를 하죠. 불이 난 곳에 문을 닫아 공기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대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소방대를 기다리면 됩니다. 불이 났을 때 당황해서 이 순서를 빼먹거나 뒤죽박죽으로 하게 된다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질 수도 있고, 불난 건물 안에 사람이 갇혀 있게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소방훈련하듯 우리 부부들도 만약을 대비해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들짝 놀라고 화만 내지 말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먹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외도 대응 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훈련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40대 초반 아내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10년, 아이는 둘 있어요. 그동안 남편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잘 지냈어요. 남편이 지방에서 일을 해서 주말, 아니 한달 부부로 자주 집에 못 왔지만 일이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았지요. 너무 믿었던 걸까요? 며칠 전 집에 왔어요. 새벽 12시쯤 전화가 한통 걸려왔고, 팔베개로 누워있는 저를 못 보게 고개를 돌려놓더니, 그렇다고 또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상했지만 일 때문에 전화가 오나 보다 했죠. 늘 핸드폰은 비번으로 잠궈놔서 그동안 전혀 못 봤었는데, 오늘 저희 친정집에 일이 있어 왔고, 친정에서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다 잠들었더라고요. 영화를 끄고 나니 비번이 풀려 있어서 무슨 촉인지 사진과 문자를 우연하게 보게 됐습니다. 어느 여자와 잦은 통화 내역, 문자, 키스 사진, 그와 둘이 벗은 야한 사진들, 대충 3년은 넘게 외도한 것 같더라고요. 또 핸드폰 번호를 뜬금없이 변경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보니 그 여자와 뒷번호가 같네요. 순간 가슴이 떨리고 몸이 바둥바둥 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그동안 바보였나, 온갖 생각에 잠도 안 옵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이혼은 둘째고 남편이 뭐라고 말하나 들어봐야 할까요? 리폼 받다고 화내야 할까요? 섣불리 행동해서 저만 다치면 어쩌나. 내가 알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을 꺼내고, 그 다음부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심한 배신감에 힘이 드네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40대 아내분의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다음은 30대 후반 가정주부의 사연입니다. 곧바로 시작해 볼게요. 30대 주부고 아이 둘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 믿고 지낸 지난 세월이 원망스러운 요즘이에요. 최근에 알게 된 남편의 외도. 어떤 여자와 톡하고 통화한 내용 전부 제 눈으로 확인한 날부터 온몸에 근육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네요. 없던 수전증까지 생겼고요. 일단 내용은 같이 휴무일을 맞추려고 하고, 틈만 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려고 하는 내용. 보고 싶다, 생각난다, 뭐 이런 내용. 지금 글을 쓰면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통한 날짜를 보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도 남편이 두 번이나 전화 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같이 산 저에게 발렌타인 날 가나 초콜릿 하나 사주지 않고 전화 한 통화도 없었거든요. 그 여자한테는 안달나게 연락한 사실을 보니 너무 어이없네요. 그 여자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정황상 그 여자도 애 엄마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 어린이날 힘들겠지만 잘 보내라고 남편이 톡을 보낸 걸 확인했어요. 유부남 유부녀 이거 불륜 맞죠? 믿고 싶지 않아 눈물만 납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이 망설여져요. 큰애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불안해하고 어지럽다고 하는 예민한 성격이라 더 그렇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만 피해받을까봐 걱정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결혼 지속해야 하는 걸까요? 이분의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가나 초콜릿 하나 사들고 들어오지 않는 무심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겐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도 못할 겁니다. 두 사연의 공통점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후에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불륜을 다룬 드라마가 세상에 넘쳐나도 정작 자신에게 현실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첫 번째,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그 순간부터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에너지가 소진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감정들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라는 것이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역설적이어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이라는 표시니까 너무 자책하면 안될 일입니다. 세월이 약이란 말이 있듯이 시간이 한참 지나면 부정적인 감정들도 옅어지기 마련이고 또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어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두 번째, 배우자의 역공격에 죄책감을 갖지 마라. 상대방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순간, 남의 것을 왜 허락 없이 들여다봤냐고, 왜 나를 의심했냐고, 비난하고 화부터 낼게 뻔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래서 외도를 한 사실을 사과하기는커녕 상대방을 못 믿고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고 또 의심하고 염탐하는 여러분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겁니다. 이런 행동은 그저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 믿고 운세를 역전시켜 보려고 하는 가련하고 비열한 행동일 뿐이니까 이런 바람핀 배우자의 역공에 흔들려서는 안될 일이겠습니다. 앞으로 증거를 잡으시려면 염탐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거든요. 벌써부터 흔들리시면 안 되겠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세 번째, 물리적으로 무리해가면서 복수하려 들지 마라. 내 남편과 몸을 섞어가며 불륜을 저지른 년을 찾아가서 살림을 다 뒤집어 엎고 머리털을 죄다 뽑아버리고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에서 찾아가 불륜녀라고 아주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죠. 인지상정이에요. 그러고 싶죠. 당연히. 잠잠하다가도 불쑥불쑥 솟구치는 이 복수심을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 찾아가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집니다. 한번 뒤집어 엎어놨으니 속이 시원해질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사건이 그 정도의 폭력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되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아주 여린 심성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 평소 생각지도 못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더 심리적으로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거든요. 상대방이 저질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같이 막갈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네 번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라. 충격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어디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는지, 어느 순간에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었는지 복기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튼튼해서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라지만 정서적인 이혼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해결 방법도 자연스레 보이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다섯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부모님 이전 세대처럼 법은 멀고 주목이 가깝던 시대에는 억센 친구들 모아 때려 엎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사건의 결론이 화합이든 아니면 이혼이든 그 과정에서 심리치료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배우자를 잡아 족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시 화합하는 과정에 있더라도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한다, 뭐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불화의 원인을 찾아 뿌리부터 없앨 수 있도록 부부 문제 상담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여섯 번째, 결정의 칼자루는 결국 당신이 잡고 있다. 이 친구 저 친구 만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야 속 시원한 방법 찾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끝에 해결 방법이 마련되면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인 것이고, 그 칼자루는 바로 여러분이 쥐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용서와 화합도 해결의 한 방법이고, 이혼도 뭐 다르긴 해도 해결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될 일이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일곱 번째, 마지막. 지금 이 더러운 기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용서하고 화합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해서 다시 똑같이 전처럼 행복해지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헤어지기로 했다고 해서 내내 불행하게 혼자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짝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결정이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지금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느끼는 이 복잡하고 더러운 감정들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란 점이죠. 그러니까 감정에 너무 압도당하지 말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신을 수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다 지나갈 거예요. 하도 세상이 하수선해서 부부의 도리도 잊고 살기 쉽사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땐 괜히 길에서 헤매지 말고 배우자가 있는 곳, 배우자가 기다려주는 곳, 집으로 가는 게 상책이죠. 오늘은 두 개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